어렸을 때부터 이랬으면 이 바닥 생리 잘 알 텐데. 여기 온 것부터가 주제 파악 못한 거지. 배우는 이미지가 생명인데 지금 누가 박도라를 써. 이제 박도라는 힘들지 싶다. 도라야. 아 뭐야 진짜. 아 놀랬잖아 유치하게 애들처럼. 너 웃을 줄 알았어. 한 번 웃으면 됐지. 목적 달성. 고마워 오빠. 나 오늘 기분 진짜 꿀꿀했는데 오빠 덕분에 웃었어. 또 웃으니까 웃어지네. 얘기 들었어. 너 오늘 윤 감독 만났다며. 나 아까는 많이 속상하고 왜 아직도 나를 그렇게 보나 억울하기도 했는데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해. 내가 뭐 일부러 사람들 속인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내가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한 건 맞잖아. 사람들이 나 용서 안 하고 그렇게 보는 것 너무 당연해. 도라야. 당분간 우리 좀 쉬자. 너 도라일 때도 김지영일 때도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 당분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자. 우리 데이트도 열심히 하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우리 지금은 휴가라고 생각하면 어때? 휴가? 그래. 그 말 좋다. 나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만 했는데 휴가도 좀 필요하다. 그치? 그럼.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대. 뭐 나 배우 못한다고 뭐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 오빠 말대로 휴가라고 생각하고 좀 쉬면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좀 생각해봐야겠다.